안녕하세요. 날씨 원황 씨입니다. 전국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이로 인한 수증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낀 상태입니다. 가시거리도 100m가 되지 못하는 곳도 많은데요. 여기에 도로까지 미끄러운 상태여서 안전운전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그럼 이번 한 주간 날씨 알아보시죠. 이번 예보 기간에는 대부분 구름만 많아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. 다만 21일에는 전남과 경남, 제주도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기온은 중반까지는 평년보다 낮겠고 후반에는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. 강수량은 충청 이남 지방에서 평년보다 많겠고 그 밖의 지방은 적겠습니다. 주간 예보였습니다.